달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일정에다 단독회담은 여사들이 배석한 형식이라 빈손 외교 우려가 나옵니다. 한미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로 지칭하며 대북 최대 압박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체 재산의 83%, 35억 원 상당의 주식 보유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야당은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 일부에서도 회의론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연예인에 대한 통신내역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황 씨의 전 약혼자인 박유천 씨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마약 투약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도 대관령에 20cm가 넘는 눈이 오는 등 강원과 경북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나무가 부러지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훈련 도중 사라진 일본 자위대의 F-35A 전투기가 추락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우리 공군도 같은 기종을 두 대 보유하고 있고 40대를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 재개 그리고 부분적인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 미국 설득에 나선다는 구상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열리는 단독 회담이 김정숙 여사가 배석하는 형식이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박 3일 방미 일정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저녁 워싱턴에 도착해 영빈관에서 하루를 묵은 뒤 이튿날 오전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안보부장관 등과 면담하고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단독회담은 이례적으로 한미 퍼스트레이디들이 배석한 2+2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어 핵심 참모들이 참석하는 확대 회담은 업무 오찬과 겸할 예정입니다. 1시간 반가량의 전체 일정이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은 곧장 한국으로 복귀합니다. 청와대는 여사 동행의 의미를 두지만 한미 양국 대통령 부인 간 단독 오찬을 갖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서 두 영 부인 간 각별한 우정을 더욱 깊게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가뜩이나 짧은 단독회담에 퍼스트레이디까지 동석하면 심도 있는 논의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1박 3일의 짧은 방문인데도 도착 첫날 일정을 비우고 미국에 갈 때는 앤드루스 공군기지, 돌아올 때는 댈러스 공항을 이용하는 것도 통상의 방미 일정과는 다른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분적 대북 제재 완화를 설득할 걸로 보이지만 미국의 대북 발언이 강경해지고 있어 중재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최종 목표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독재자라고 부르는데도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보도에 송지욱 기자입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북 외교 목표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와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라고 밝혔습니다. The outcome is a fully verifiably denuclearized peninsula and greater peace, less risk. 그러면서 이 목표가 이뤄질 때까지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독재자라고 규정했습니다. Would you agree to your description Maduro also applies to 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Sure. I'm sure I've said that. 워싱턴 포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 교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약속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김 위원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문 대통령이 대화를 서두르는 건 미북 대화가 장기 중단되면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악화될 것이라는 초조함 때문이라며 미북 대화가 정권의 행방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방미를 의식해서인지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는 듯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특별히 내부 단속에 나선 듯한 발언들을 쏟아냈고 하노이 회담 이후 문책설이 돌았던 김영철 부위원장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회의 장면을 보면 뭔가 다급함이 느껴진다는 게 백대호 기자의 분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때론 두 팔을 휘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제정세가 긴장됐다고 표현하면서 온몸을 써가며 자력갱생을 주문했습니다. 경량은 최고 용도자동치께서는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을 헌법상 국가원수로 명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김 위원장은 당 정치국 확대회의, 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간부들 속에서 만성적 형식주의, 요령주의, 보신주의, 패배주의 등 온갖 부정적 현상들을 철저히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비난하거나 핵무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력갱생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문책설이 돌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내 건재를 확인시켰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도 지난해에 이어 당 정치국 후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 문제가 다시 한번 국회 인사청문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가 신고한 전체 재산은 42억 6천만 원인데 이 가운데 이 후보자는 6억 6천만 원 그리고 변호사인 남편 오모 씨는 28억 8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단순 수치로만 보면 전 재산의 83%를 주식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주식 중 67%인 약 24억 원 상당을 한 대기업 계열사 주식으로만 갖고 있어서 야당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은 2018년 1월 모 건설사 관련주를 34차례에 걸쳐 사들입니다. 그리고 2월 이 건설사는 2,70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공시해 주가가 오릅니다. 열흘 후 이 건설사는 최대 주주로 있는 발전소 건설 회사를 상장시키겠다고 발표합니다. 같은 해 10월 이 후보자는 이 건설사와 관련된 소송을 담당해 결과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해 말부터 다음 해인 올 초까지 이 후보자 부부는 건설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야당은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아닌가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인데 이 후보자 부부가 매입한 주식의 67%는 OCI 계열사입니다. 변호사인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17년부터 OCI 특허 분쟁을 두 차례 수임했고 사무실도 OCI와 인접해 있습니다. OCI 주식과 그 배우자 사이에 어떤 특수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주식 종목과 수량을 선정해 자신의 명의로 거래했다며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자신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남편이 그에게 주식 투자를 한 사실도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아내 탓을 한 데 빗대 이번에는 남편 탓이냐는 비아냥이 나왔고 여당 의원조차도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목하면 반드시 낙마한다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과도한 주식 투자를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차라리 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솔레스처럼 네.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왜 헌법재판관 내려갔어요?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판검사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고 배웠는데. 와, 이거는 왜 이렇게 주식이 많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전적으로 남편이 투자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해명에 이어 이번엔 남편 탓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마치 최근 청와대 대변인은 아내가 한 일이다. 그런 자세는 정말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판사가 부업이고 주식 거래가 주업이라며 이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식 보유 상황 같은 건 청와대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저희 취재진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청와대에 물어봤더니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강동 기자, 청와대의 예. 답변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식 보유 현황은 공개 기록이어서 알 수 있었는데 네. 이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주식 투자 같은 거 문제 삼는 건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손해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말고는 이해 충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후보자가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했다는 건데 자, 이거는 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관 윤리 강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예. 법관이 그 회사의 소송의 승패에 어떤 심정적이라든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올바른 자세고. 네, 그래서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처럼 주식으로 대거 손해를 봤다고 해서 이해충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 기자 말대로라면 본질과는 관계가 없긴 합니다만 예.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 투자로 얼마나 손해를 봤다는 겁니까? 네, 청와대는 정확한 손해 액수는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야당도 이 분석은 하고 있지만 주식 거래 횟수가 하루에 수십 회를 하는 등 이 총 수천 건이 넘는 데다가 이 손해의 기준을 과연 어디에다 둬야 하는지도 애매해가지고 이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손해를 봤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뭘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까? 청와대는 명확한 해명 역시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최근 청와대가 이 최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집 세채에 대해서도 자, 그게 흠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이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포르쉐 논란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외제차 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한 것에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시죠. 일반적인 국민적 상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거나 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정의당조차도 이 정도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다. 이런 보도를 조금 전에 해드렸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해야 되지만 국회 임명동의가 꼭 필요한 자리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또다시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있겠죠. 지난 2017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던 이유정 변호사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낙마하고 또 검찰 수사를 받아서 기소된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영선, 김연철 장관 임명 강행으로 야당과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후보자의 임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청와대로서는 이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겠습니다. 예, 청와대가 지금 고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면 검증 과정에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답답하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알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오던 서울의 일본 대사관 건물 신축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준 종로구청이 여러 차례 허가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허가기간이 끝나서 결국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제 담장 안으로 잡초만 자라고 있는 넓은 빈터. 담장 길 건너에는 소녀상이 있습니다. 2016년 철거한 옛 일본 대사관 자리입니다. 시세 1,500억 원짜리 땅이 4년간 놀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지난달 2015년 내줬던 일본 대사관 신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꿈을 내면서 아무 안 지켰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그냥 본국에서 아무 얘기 없다. 한일 관계 악화로 주한 일본 대사가 본국에 소환되는 등 건축 허가 갱신 시기에 일본 외무성 측이 신경을 못 썼다는 게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녀상이 있는 자리에 대사관을 지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지 지하지는 걸 좀 기대하고 있다. 입장에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 사정이 있다는 거는 그런 거죠. 일본 대사관은 현재 한 상업 건물에 새들어 있습니다. 소녀상도 집회도 없어 대사관 직원들은 내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인근 4강 국가들 중 자체 대사관 건물이 없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일본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운영 중인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 한 대가 훈련 중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기체 일부가 바다에서 발견돼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최신 기종이어서 그 추락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 미국으로부터 이 전투기 두 대를 들여온 바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바다에서 수색 활동이 한창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전투기 한 대가 미사와 기지를 이륙한 건 어제 오후 7시쯤. 이 전투기는 약 27분 뒤 미사와 시동쪽 135km 태평양 해상을 비행하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투기엔 조종사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상자위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추락이 확인되면 F-35A 전투기의 첫 추락 사례가 됩니다. 現場海域で当該航空機の尾翼の一部をですね、すでに回収をいたしておりますので、墜落した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F-35A는 미국 등 9개 나라가 공동 개발한 전투기로 적 레이더가 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엔 13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와야 일본 방위상은 나머지 12대의 비행을 당분간 보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군도 F-35A 두 대를 미국에서 인도받아 지난달 말 들여왔고 2021년까지 4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군은 사고 직후 미국 측에 우리가 인수한 F-35A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지만 미 국방부는 비행 중지 권고를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4월 중순을 향해 가는 오늘 봄을 시샘하듯 강원과 경북 지역에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습한 눈이 내리면서 나무가 부러지고 전신주도 쓰러졌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대간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4월에 만난 한겨울, 가벼운 옷차림의 상춘객들은 갑자기 만난 설경에 어리둥절합니다. 동해안 가자고 왔는데 참 봄에 4월달에 왔는데 눈이 하얗게 보니까 딴 세상 온 것 같고. 나무는 눈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나무와 부딪힌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일대는 전기가 끊겨버렸습니다. 100여 가구는 전기 없이 밤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겨울 이불을 다시 꺼냈습니다. 밤에 추운데 어떻게 자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내 방이 좀 좁잖아요. TV가 안 나오지요. 뭐 불도 캄캄한데 뭐 어떻게. 어젯밤부터 내린 눈의 양은 경북 봉화 석포가 25.3cm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관령과 평창, 태백에도 20cm가 넘게 쌓였습니다. 태백시는 1985년 관측 이래 4월 적설량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눈은 따뜻한 기온에
눈과 비가 섞인 습한 눈이었습니다. 강수량도 많고 기온이 그렇게 많이 낮지 않을 때 보통 약간 습한 눈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눈은 이렇게 좀 쌓이는데 얘는 좀 다져진다고 해야 되나요? 때아닌 4월 폭설로 강원과 경북에선 7명이 고립됐고 도로 3곳이 통제됐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강원도 지역을 위성 영상으로 분석해보니 피해 면적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합니다. 신준명 기자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강원도를 덮친 산불은 초속 30m의 강풍을 타고 번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까지만 해도 임야 530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이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잠정 집계된 피해 면적은 1,757헥타르, 축구장 면적의 2,460배에 이릅니다. 고성과 속초는 최초 250헥타르에서 700헥타르로, 강릉과 동해는 250헥타르에서 714.8헥타르로 각각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인제는 30헥타르에서 342.2헥타르로 11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정확한 피해 면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조사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과 속초시 등 5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위성 영상 자료 분석과 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원 동해안 이런 산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 면밀하게 분석하여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저녁 7시 기준으로 이번 산불로 인한 이재민은 1,160명이며 주택과 도로 등 3,398개소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 씨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박 씨는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의 전 연인이죠. 황 씨가 마약을 권유했다는 연예인으로 자신이 언급되자 직접 나선 건데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고 권유하지도 않았다며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박유천 씨는 자신을 둘러싼 마약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박 씨의 마약 연루설은 지난 6일 마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연예인 지인 A 씨의 권유로 투약하게 됐다고 진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박유천 씨는 지난해 초 황 씨와 결별 후 오히려 황 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별 후에 저는 황하나에게 협박에 시달렸지만 헤어진 후에 우울증세가 심해졌다고 심각해졌다고 했고 저를 원망하는 말들을 계속해왔을 뿐입니다. 황 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지만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씨는 의혹 해소를 위해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황하나 씨가 마약을 권유받았다고 말한 연예인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조사에서 황 씨가 남양유역 손녀라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던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황하나 씨가 지목한 연예인 A 씨를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끊었다가 지난해 A 씨의 권유로 다시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최근 1년 동안 통화 내역과 위치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이 황 씨가 남양유역 외손녀라는 사실을 알았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종로경찰서가 공범 조모 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황 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황 씨를 비롯해 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황 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황 씨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맥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로이킴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또 클럽 버닝썬 측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이 유리홀딩스 대표와 식사를 하고 골프를 쳤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하얀색 승합차에서 가수 로이킴이 내립니다. 로이킴은 그동안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습니다.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이킴은 정준영 등이 속한 SNS 단체 대화방에 음란 사진을 한 장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로이킴이 사진을 직접 촬영하진 않았다며 인터넷에 유포돼 있는 음란 사진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해당 카톡방에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올린 만큼 로이킴의 재유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닝썬과 윤모 총경의 유착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유모 씨를 비공개 소환해 윤 총경과 만났을 때 식사 대금과 골프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추궁했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7년 말 윤 총경과 처음 밥을 먹었고 골프 비용은 자신이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6차례 식사를 함께 했고 골프장은 부부 동반으로 2차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이 접대받은 총액이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인 300만 원이 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방송인 하이 씨가 경찰서에서 걸어서 나옵니다. 지난 8일 오후 긴급 체포된 지 50여 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대통령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하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모두 인정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 씨는 앞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자택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고로 고소를 당한 피해 여성과 관련해 검찰은 2013년 수사에서 성폭행으로 볼 수 없을 만한 녹취와 증거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 녹취록과 전화통화 중 일부를 확보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죠.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무고로 고소한 피해 여성 C씨와 배우 인물로 추정된 여성 사업가 A씨가 2012년 중순쯤 나눈 전화 녹취록입니다. 검찰이 밝힌 대로 C씨는 윤중천 씨와는 돈을 제외하고는 인간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동시에 A씨에게 더 이상 윤 씨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하고 윤 씨가 A씨의 돈을 빼먹으려고 비비를 맞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씨가 윤중천 씨를 고소하기 전인 11월 초에는 자신도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돈을 떼었다며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어, 언니. 내가 해줄게. 검찰이 문제 삼은 돈 얘기도 나옵니다. 언니, 나도 돈이 필요해, 언니. 솔직히. 언니한테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A씨가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한 12월 26일에는 C씨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친구뿐 아니라 자신도 당했다고 했고 2013년 3월 초 경찰청 수사 직전에는 뜻밖의 말까지 꺼냅니다. 그 사람의 신체 조건까지 어떻게 다 알아. 윤주천이 상대로 얘기하고 싶지. 내가 김학의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검찰은 C씨가 A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A씨는 C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C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동고래는 없었고 성폭행 피해 주장은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C씨를 전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아는데 성폭행이 아니라는 것인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네, 외교부가 공식 행사에 구겨진 태극기를 내걸어 망신을 샀는데 부끄럽게도 이런 태극기들이 거리에서도 휘날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변에 40일 넘게 태극기를 방치해 얼룩지고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장윤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흥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입니다. 1.35km에 걸쳐 양쪽 방향으로 태극기 100여 개가 가로등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성한 태극기가 거의 없습니다. 태극기 가장자리를 따라 까맣게 때가 탔고 접힌 자국 그대로 구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은 눈이나 비 또는 바람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개양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걸려있는 태극기들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그대로 걸린 채 40일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밤사이 내린 비를 잔뜩 맞은 태극기가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실밥도 풀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벌써 태극기를 이게 다룬 지가 42일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태극기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내일까지 태극기를 걸어두는 게 자체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지저분한 태극기를 골라 수거합니다. 저희 통화하고 나서 네. 갑자기 네, 추워서 아니에요. 아침에 일부 지저분한 데를 이제 일부 걷으라 그랬어요. 일단 걷자. 걷어보고 있는 데는 교체할 수 있으면 하고. 정부에 이어 지자체까지 태극기 관리라는 기본 중의 기본 업무도 소홀하냐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세청이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을 지목해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인데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던 유튜버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1인 방송 사업자 A씨는 수십억 원대 광고 수입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해외 업체로부터 외화로 받은 수입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한 동물병원장은 함께 운영한 애견 용품점을 부모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시켰습니다. 이처럼 신종 고소득 분야의 세금 탈루 혐의자 176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튜버, BJ 등이 새로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고 웹작가, 동물병원장, VR 사업자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 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기존 고소득자들의 세금 탈루 수법도 다양해졌습니다. 해외파 유명 운동선수는 해외 금융계좌와 해외에서 받은 연봉 등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유명 배우 A씨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직원에게 허위 용역비를 주고 되돌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검찰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41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더 오르게 되는지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엔 영유아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고 난임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2021년까지 모든 MRI와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 적용하는 등 비급여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5년간 4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현재 62%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20조 원대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가량 끌어다 쓸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높여서
2023년 이후에도 누적 적립금으로 10조 원은 유지하겠다는 게. 늘어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도 매년 3.2%씩 인상됩니다. 그러면 현재 10만 9,988원인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3년 뒤 12만 1,226원으로 오릅니다. 그래도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건보재정의 고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비급여일 때는 아무리 자기 돈을 내는 거니까 좀 더 신중하지만 급여하던 쪼개지 양을 증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 이자 소득에도 건보료를 물리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초고령화 시대로 늘어나는 지출을 막기 위해 외래진료비 경감 대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소의 저탄장, 그러니까 석탄 쌓아두는 곳을 실내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퇴짜를 맞았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다시 살아났습니다. 더구나 석탄 화력발전소 수명이 몇 년 남지 않은 곳도 많은데 그 몇 년을 위해서 2조 원이나 되는 혈세를 쏟아부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56개 면적에 석탄 70만 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탄가루가 날릴새라 쉴 새 없이 물이 뿌려집니다. 이런 석탄화력발전소의 저탄장은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로 꼽힙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저탄장을 의무적으로 실내화하도록 했습니다. 한전 5개 자회사의 화력발전소 9곳에 2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실내화된 저탄장은 평균 8년밖에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력발전소 수명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3, 4년밖에 못 쓰고 문을 닫는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성이 부족해 기획재정부가 퇴짜를 놓았던 사업인데 환경부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강행했습니다. 발전사들에선 돈 낭비란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걸 안 지킬 수는 없는 거고. 미세먼지 근본 저감을 위한 탈석탄과도 모순됩니다. 발전소 두 곳은 저탄장 실내화를 마치기도 전에 수명이 끝나버리는데 10년 연장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 폐쇄가 지금 땡겨지고 있는 소리가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미세먼지 대책이 급조되면서 부처별 조치와 장단기 조치가 서로 심각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19살 나이에 데뷔한 가수 이미자 씨. 그동안 발표한 노래만 2,500여 곡. 이 중에서도 히트곡이 400곡이나 되는 가요계의 전설이죠. 올해 7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무대에 설 준비에 여념이 없다는데요. 오늘의 포커스는 가수 이미자 씨의 60년 노래 인생에 맞췄습니다. 배고픔을 이기려 몸부림치던 1960년대. 당시 발표된 이미자의 노래는 질라진 노래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저의 노래를 들으면은 아, 질라진 노래다. 그런 거를 부르면은 조금 서민층이라니까. 어쩌면 당연한 평가였습니다. 이미자의 노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낮은 삶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서 이미자에게는 최정상 가수라는 말보다 힘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줬다는 사실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저한테 이 트로트라는 왜 여왕이다 뭐 이런 그 말은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에요. 정말 배고프고 또 힘든 일에
쫓겨 외국에 나가서 광고 생활하면서 파병 장병들 그 제 노래 듣고 그거를 거울 삼아. 이미자의 60년 노래 인생. 그녀 개인의 삶은 시대의 아픔과 함께했습니다. 공식 데뷔는 1959년 19대였지만 비공식 프로 첫 데뷔는 9살 때 6.25 피난기차 안에서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대가로 과자와 용돈을 받은 것이었죠.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3대 히트곡 모두 금지곡으로 묶이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때의 안타까운 그 속상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 나를 죽으려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가수 이미자가 누린 영광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히트곡만 400곡, 발표한 곡은 2500곡이 넘고 30년 전 대중가수로는 처음으로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섰고 그 이후 5년마다 같은 무대에 설 수 있었던 영광도 누렸습니다. 올해 78살 가수 이미자 씨에게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곡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다음 달 예정된 세종문화회관 무대를 준비하는 이미자 씨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훌륭한 곡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저 혼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저의 대가 끝나면 정말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요. 지금도 자기 노래에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가수 이미자. 그 가사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 혼자 울고 그래요. 지금도 약간 좀 눈물이. 네네 그 노래 말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그녀가 부르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우리 시대의 애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어젯밤 봄빛이고는 꽤 드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한창 피어나던 벚꽃들이 떨어져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 처연한 낙화를 보며 꽃지는 아침은 울고 싶다고 했던 조지훈의 명시를 떠올렸습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벌써 20년 전의 일이죠. 검찰 고위 간부가 물러나면서 말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밤사이 벚꽃이 졌더라. 그의 퇴진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난 일을 말하는 것은 사나이답지 못하다. 벚꽃처럼 지겠다고 했습니다. 옛 선비들은 관직에 나아가면서 이미 물러날 때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집착, 미련 모두 내려놓고 떠날 때가 되면 깨끗이 물러나는 것. 그것이 나랏일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였던 겁니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임식도 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장관실을 비웠습니다. 또박또박 쓴 손편지에 감사와 미안함, 신뢰와 희망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 오기 전 평범한 시민으로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지난 2년 격동의 시절 장관으로서 그에 대한 평가는 공로와 허물이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품과 처신만큼은 평판이 좋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가 도덕성에 흠잡을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대기 발령을 받고 퇴직해 9년을 야인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장관으로 돌아와서는 1급 고위 공무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남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같다고 한 것과 대조되는 발언입니다. 조 전 장관이 어떤 사정으로 물러났던 물러남의 소외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담담하고 깨끗하게 떠난 그를 보며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생각합니다. 지난날
탓해야 소용이 없고 앞으로 바른 길 갈 수 있음을 알았다.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그리 멀리 벗어나지는 않았다. 4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통일부 장관의 손편지였습니다. 네, 오늘 강원 태백의 모습입니다. 보기 드문 4월의 설경인데요. 강원 산지에는 20cm가 넘는 폭설이 왔습니다. 34년 관측 사상 가장 많은 적설을 보였는데요. 한편으론 또 그만큼 추웠다는 얘기죠. 겨울 외투를 다시 찾게 하는 날씨였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밤에는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이상 크게 오르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이 16도, 대구 역시 16도, 광주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5도, 강릉 2도, 창원이 6도로 시작을 하면서 내일 아침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쓰시고요. 다행히 내일 공기 상태는 쾌청하겠습니다. 맑은 봄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쯤 포근해지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또 낮 기온이 20도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 봄꽃놀이 계획하실 때는 일요일 비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 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